고령화요의 가장 또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서경별곡 가겠습니다. 별곡이 무슨 뜻이냐면 노래라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평양. 서경이 어디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잠깐 봐봐. 여기 좀 보세요. 서경별곡이 1연, 2연, 3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년, 2년, 3년 옆에다가 따로 메모해 놓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얘기했죠? 서경별곡의 2연은 아까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어?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정석가의 몇 년하고 똑같아요? 6년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볼 수 있겠죠? 유행되는 구절이 여기저기 들어온 거니까. 선생님 좀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주고 갈게. 1년의 화자가 누구냐면 화자가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당연히 청자는 누가 될 거냐면 자기의 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남성이 돼요. 근데 이연이 문제가 있어요. 화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어요. 성별을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힌트가 없어. 아까 보세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 다음에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여자가 말하는지 남자가 말했는지 알 힌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반대로 청자는 화자가 여성이었다면 청자가 남성이 될 거고 화자가 남성이었다면 청자가 여성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3년은 화자가 여성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심할 게 있어요. 청자가 님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뱃사공에게 화풀이 할 거예요. 님을 아무리 가지 말라고 말려도 말을 안 듣고 가거든. 근데 님이 배 타고 갈 거거든. 그래서 뱃사공한테 너 배 띄우려고 니네 와이프 열나 음란해. 네가 배 띄워서 갔다 오는 동안에 니네 와이프 바람 날지도 몰라. 뱃사공한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고려가요인 거 딱 느껴지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부터 가볼 건데 답으세요. 선생님 봐. 선생님 고려가요 몇 음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끊을래요? 몇 음보로 보여요? 우리 1학년들 눈에는 5음보로 보이고도 남지요. 그쵸? 잘 봐. 어떻게 3음보가 나오는지. 아질과 X해 버리세요. 왜? 여음구잖아요. 여음구는 음보수에도 넣지 않고 해석도 하지 않아요. 뺐어요. 그랬더니 서경이 서경이가 반복되죠. 반복되는 것도 빼는 거예요. 그럼 몇 음보가 나와요?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3음보가 나오죠. 선생님 고려가요 뭐라 그럴게요? 333조 332조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몇 글자예요? 333조가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치? 그 다음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달인들이가 뭐가 되냐면 후렴구가 되는데 아까 정석가와 달리 의미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해석 안 해요. 그럼 해석할 게 뭐밖에 없냐면 1년에서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 마지막에 요렇게 세 개, 끝.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해 보이는 게 해석할 게 쌤 밑줄근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눈에 이제 들어오죠? 간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런 거예요. 근데 서경이 서울이지만, 서경이 평양이죠? 평양이 서울이긴 하지만 이 얘기는 내가 열라 사랑하는 좋은 곳이긴 하지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닫고인데 열심히 털을 닦은 작은 효성경. 네, 뭐 여기도 똑같이 평양이야. 평양을 아까 쌤이 괴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다? 사랑하지만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는 공간인데 네가 간대. 그럼 나 이거 다 버리고 너 따라갈 거야 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있는 공간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 너무 좋아하는데 네가 간다고? 다 버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봐. 서경이 서울이지만 열심히 털을 닦은 소성경을 사랑하지만 색칠, 이별하느니, 이해갔죠? 여의다가 이별하다잖아요. 이별하느니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려고요. 이별하느니 길쌈 끊어 배. 길쌈하고 배는 누가 하나요?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자에게 있어 소중한 거라고 해석해야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 소중한 길쌈과 배 같은 거 이따위는 다 버리고 너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쌈배가 뭘 할 수 있게 해줘요? 화자가 바로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년에 화자는 여성이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증거가 얘 때문인 거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 소중한 거야.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문맥의 힘을 이해하셔야 돼요. 길쌈배 따위는 버리고 괴실한데 괴다가 사랑하다라고 얘기했죠? 사랑해준다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만 해준다면 울면서 존니노이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박. 이런 스타일 잘 없어요. 뭔지 알겠죠? 적극적인 화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여성이 등장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됐지? 그 다음 간다. 이연. 아까랑 똑같잖아.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밑줄만 긋겠습니다. 간다. 이연의 밑줄 거. 자, 어디에 밑줄 긋냐면 보세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들,
그칠이 잇가 땡 이렇게 돼서 하면 뭐예요? 삼삼 이쪼가 나오는 거죠. 잘못하면 근인들 그칠이가 나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미느민들 끊어지 이까 땡 끝났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삼삼이쪼 나나는 여음구예요. 음보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뜻도 없어요.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잘 봐. 누가 말했을까요? 잘 봐. 여기 좀 봐봐. 여자가 나 너랑 이별하느니 석영 다 버릴 수 있어. 길삼배 다 버리고 너 따라갈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여자가 말했을 수도 있고요.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헤어져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계속 여자가 말했다고 본다면 이 시는 독백체가 되지만 이연을 만약에 남자가 말했다고 본다면 대화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걱정하지 마.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성별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다 열려 있다는 거죠. 됐죠? 마지막 3년. 제일 중요하죠. 별표 해놓고 제일 중요하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선생님 볼까요? 무슨 강일까요? 대동강입니다. 이때 나오는 대동강은 당연히 무슨 공간이냐면 이별의 공간입니다. 이별의 공간. 그러면 아까 함께 있었던 공간은 잠깐 어디였더라? 우리 아까 어디에 함께 있었지? 석영에 함께 있었어? 여기는 함께 있었던 사랑의 공간이야? 이번엔 대동강에 온 거예요. 대동강에 지금 뱃사공이 배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얘가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노를 딱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님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붙잡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얘한테 나 버리고 가려고 나 다 필요 없어 너 따라갈 거야 라고 말했다가 말 안 듣고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얘한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뱃사공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님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없어서 님에 대한 원망을 뱃사공에게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 들어갑니다. 뱃사공이 청자라고 얘기했어. 야 뱃사공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해석되면 적지마.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니은 다 알걸 의문형. 너 대동강이 얼마나 넓은 줄 몰라? 너 그거 몰라서 배를 내어 놓은 거야 사공아? 사공아 색칠 뭐가 되는 거야? 시적 청자가 바로 사공이라는 거죠. 확실하죠? 말하는 사람 여성이에요. 시적 청자 님 아니고 뱃사공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가시 너의 각시 너의 아내 여기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뱃사공을 가리키는 거야? 너의 아내가 얼마나 음란한 줄 너 몰라? 네 와이프가 얼마나 음란한 줄 넘난디 음란한 줄 이런 뜻이에요. 너의 아내가 음란한 줄 몰라서 녀배 보이나요? 녀다가 살다 지내다니까 녀배는 지나가는 배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배에 또 니은다가 나오네 태웠느냐 사공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배에 누구를 태웠게 해요? 적어놓으세요. 내 님을 태운 거죠. 이해갔죠? 또 네 와이프가 얼마나 음란한 줄 몰라서 지나가는 배에 지금 내 님을 태우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적어는 내 님이에요. 내 님을 태웠느냐? 마지막 완전 중요해. 대동강 건너편 고질. 고질이 뭐냐면 현대어로 하면 꼬칠이에요. 뒤에 있는 재덩어리만 해석하는 거죠. 대동강 건너편 꼬칠. 꽃을 이게 뭔데? 배타들면 겉골이이다. 예 아니야. 삼보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타면 꺾을 것입니다요. 적어놓으세요. 꺾을 것입니다. 오 조심해. 주체가 누구일까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은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뱃사공 너 배 띄울 거야? 네가 배를 띄우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자를 우리 님이 만날지도 몰라 사귈지도 몰라 띄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예요? 그러면 꺾을 것입니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 님이에요. 완전 조심해라. 내 님 떠오르는 게 있어야겠다. 여기에 꽃과 똑같은 게 우리가 배운 고전시가 하나밖에 없네. 아직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정읍사에서 뭐랑 똑같을까요? 네, 남편이 어디를 디딜까봐 두려웠지? 진대 맞았어요. 그쵸? 뭐 진대를 디딜까봐 두렵구나. 그게 뭐였어? 유혹의 공간 다른 여자죠. 그럼 이거는 화자에게는 뭐가 되냐면 적어보세요. 질투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님에게는 화자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고 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랑의 대상 다른 여자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화자가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거라서 마지막엔 확실하게 누가 청자예요? 뱃사공이 청자라는 거죠. 끝. 간단하죠?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연이 아까 정석가랑 똑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무슨 상황이 맞게요? 잘 생각해봐. 이별의 상황이 맞아요. 동동도 이별의 상황이 맞아요. 근데 정석가는 이별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님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 바로 꺼내세요. 22쪽. 22쪽. 자, 푸세요. 담아줘야 돼. 자, 그만. 자, 선생님 같이 가볼까요? 자, 문제 가볼게요. 1번. 표현상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서리적인 표현. 정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서리하고 화자의 의지. 끊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묻는 거 아니죠? 끊어지지 않아.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의지 맞았어요? 비유와 대구. 지금 얘기한 거. 이별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 외롭게 천년을 살아간 들, 비유이면서 부절이 짝을 이루는 대구가 되는 거죠. 화자의 마음, 영원한 사랑 얘기하는 거죠. 3번 별표, 공간적 배경, 색칠, 뭐 나오게 해요? 대동강, 이별의 공간, 서경, 함께 있었던 사랑의 공간, 시적 정황, 이별의 상황인지 함께 있는 사랑의 상황인지 정보 체크 다 해라. 시구를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3음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적 효과 맞죠. 그런데 얘들아, 5번은 뭐에 대한 설명 같아요? 맞춰보세요. 아까 제목 뭐였지? 정석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그래, 정답은 5번. 금방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요. 이별하기보다는, 그랬으니까 이별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별을 거부. 울면서 너 따라갈래. 서경, 길삼패 다 버릴 수 있어. 님에 대한 화자의 애정, 적극적인 태도 맞았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아. 우리의 사랑은 깨지지 않아. 영원한 사랑. 4번. 야, 이거 뭐야. 잘 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구슬이 깨지는 거예요. 바위는 여기에서 시련이죠. 뭔지 알겠죠? 이별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만 딱 보고 오, 굳은 사랑, 변치 않는 모습, 이런 관습적 상징을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니까 바위는 여기에서 시련이고요.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 가져온 거니까 이어가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끈이 끊어지지 않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 여기에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사공에 대한 원망은 님에 대한 원망을 투영한 거죠. 간접적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3번 문제 색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칠판 간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내가 한번 해준 적 있나 없나? 해준 적 없어요? 가볼게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적어놓으세요. 감상하는 관점은 네 가지가 있어요. 모의고사 볼 때, 내신 볼 때 아무 작품이나 다 연관지어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표현론이 있어요. 표현론 적고 있죠?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반영론이 있어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효용론이라고 말해요. 효용론적 관점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절대론이라고 말해요. 절대론적 관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키워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표현론적 관점은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뭐하고 연관지어 감상하는 거예요? 작가와 연관지어 감상하는 거예요. 작가? 작가? 어떻게 기억하면 쉽냐면 문학작품은 작가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가하고 연관지어 보는 거예요. 야, 홍길동전 읽어보면 허균이 원래 서자였거든? 허균이란 작가가 가진 어떤 아쉬움, 한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녹아나 있는 것 같아. 작가와 연관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영론적 관점은 뭐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거냐면 시대? 너무 쉬워요. 현실? 이거랑 연관지어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문학작품은 시대를 반영한다. 끝. 이해갔죠? 윤동주의 시를 읽어보니까 일제치하의 지식인의 고뇌가 일제치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시대와 연관지어서 해석해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효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효과, 어떤 효과를 주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거냐면 독자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거예요. 독자에게 주는 효용, 다시 말하면 독자에게 주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작품을 읽었더니 우리는 이러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효용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문학작품을 문학작품 안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작가, 현실, 독자랑 연관지어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절대적으로 작품만 가지고 해석해보자 라고 해서 얘는 only, 뭔지 알겠죠?
언니. 자, 언니 뭐만 가지고? 작품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로지 작품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 보세요. 요렇게 세 가지는 무슨 관점이라고 하냐면 외재론이라고 해요. 외재론. 작품 외적인 거랑 연관지어 해석하는 거잖아요. 얘는 작품 내에서만 해석하는 거잖아요. 내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외재론, 내재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작품 밖의 요소랑 연관지어 주는 거, 얘는 오로지 작품만 가지고 하는 거. 시를 읽었는데 시적 화자, 그 다음에 시 속에 드러난 운율 이런 것만 본다면 내재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본다. 1번 한번 가보세요. 서경을 통해서 작품의 창작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어. 2번에 가서 밑줄 거, 화자의 정서, 작가의 생각, 그 다음에 현대인의 태도를 우리가 반성해 본다.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을 상상해 본다. 얘기해 봐. 시대와 그 연관지어 있어. 4개 중에 무슨 논일까요? 대답 안 해. 빨리 대답해. 반영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효용론. 작가의 생각과 연관지어 있어. 표현론. 화자의 정서야. 시 속에 있는 거야. 절대론, 내재론. 창작 시기를 짐작해 보는 건데 딱 네 개 중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 하나는 얘만 내재론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풀 수 있겠어요? 대신에 정확하게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서 한 문제, 마지막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랬어요? 기억이 뭐니? 선생님 안 봐도 알겠다. 안 봐도 기억이 길삼배일 것 같지 않아요? 길삼갑에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대요. 이번에 니은이 뭐였니 얘들아? 니은이 뭐예요? 배. 배가 화자와 님의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체일까요? 방해하는 매개체가 되겠죠? 님은 배 타고 갈 거니까 2번 틀렸고요. 디귿이 뭔가요? 뱃사공. 사랑을 방해하죠. 내 님을 대동강 건너편으로 건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나마나 건너편에 있는 꽃이겠네요. 화자에게는 질투의 대상이고요. 미래에 나타날 님의 행동, 아직 안 나타났지만 미래에 나타날 님의 행동은 꽃을 꺾을 것입니다겠네요. 그것을 경계하는 심리, 그러니까 배 띄우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경불곡 여기까지. 엄청 잘했어요.